오늘 영상 갓 나온 새로운 부동산 정책 아마 대부분은 모르셨을 겁니다. 이름하여 주택구매자 보호기간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빠삭하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네. 찍게 됐습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어떤 네. 그 정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지난 7월 21일이죠. BC 주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주택 구매를 하신 후에 3일간의 보호기간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3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3 비즈니스 데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주말이나 공휴일을 뺀 네, 그 3일 동안 그 해당 주택에 대한 인스펙션이라든지 은행에서 모기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등의 프로세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바로 이 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인스펙션, 어프레이저 그렇죠. 관련된 이렇게 이제 구매자들 이 아예 이제 법으로 보호받게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바로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이번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 기억에 이런 내용 이게 사실 뭐 영어 표현은 cooling off period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이게 벌써 이미 막 핫해지고 있을 작년 2021년 11월 달에 정부로부터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네. 이제 내용 예, 발표가 됐었죠. 네. 그리고 약간 좀 놀랬던 게 저희 업계에서는 기관 BCFSA라고 그러죠. 저희를 어떤 감독하는 어떤 기관과 검토 어떤 자문 없이 이게 발표된 공약이었는데요. 이거를 네. 지금 이제 그 이번 2020년 7월 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날짜까지 알려주고 네. 좀 이제 내용이 발표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렇죠. 이미 사실 연초에는 사실 마켓이 조건이 없는 오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인스펙션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정을 받아보고 싶어도 감정을 받지 못하고 네. 오퍼를 넣었어야 되는 네. 그런 마켓이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자유시장 체제에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뭐 못하게 하는 게 아닌데 저 다른 바이어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제가 스스로 나도 안 해야 이 집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네. 분위기로 흘러갔죠.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금리가 이제 3월 달부터 올라가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마켓은 거꾸로 지금 벌써 이미 사실은 쿨드 오프가 됐죠. 이미 그렇죠. 됐죠. 네, 그래서 네. 여기 약간 좀 늦은 감이 있긴 있는데 네.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바이어들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사는 보호할 수 있는 네. 정책을 새롭게 내놨는데 발표가 되면서 또 한 가지 붙은 게 이 기간 안에 캔슬을 하실 경우에 캔슬레이션 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은 오퍼를 넣으신 가격 있죠? 수락된 가격의 0.25%를 캔슬레이션 피로 내시게 됩니다. 맞아요. 이미 사실은 프리세일 분양 이제 콘도나 타운하우스에 해당하는 리시즌 피리드라고 7일 동안 거긴 7일이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7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잘못 네. 선택한 것 같다 하면 아무 뭐 페널티 없이 캔슬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말씀하신 리세일 기존 있는 주택을 구매하실 때도 도입하자라는 취지인데 아, 이게 3일이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캔슬레이션 피가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와닿게 설명해드리자면 60만 불대를 사기로 해놓고 서로 계약을 해놓고 3일 동안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네. 이러면은 돈을 셀러에게 아까 말씀하신 0.25% 1,500불을 주고 나와야 되고. 네. 80만 불이면 2,000불이고요. 밀리언짜리 집이었다 하면 2,500불을 셀러에게 주고 이제 캔슬하는 거죠. 그렇죠. 페널티인 셈이죠. 예, 네. 맞아요. 이거 취지도 제가 은근히 좀 뭐든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뭐 그런 아, 좀 철학을 가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저 정부도 너무 또 바이어만 보호하는 법안일 수도 있어서 네. 셀러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페널티를 매기자 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신규 분양 콘도처럼 캔슬할 수 있었다면 막 여기저기 넣을까봐 오퍼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것도 캔슬해 저것도 캔슬해 막 그럴까봐 이제 좀 진지하게 결정하도록 2,500불 밀리언당을 이제 셀러에게 주고 나와라 이런 건데 이게 좀 너무 디테일하게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우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은 생각드는 게 그 2,500불을 그러면 언제 주느냐. 그렇죠. 예. 네. 일반적으로 이것도 뭐 다음 영상에 제가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계약금이 보통 필요하나요? 오퍼 넣을 때? 오퍼 넣을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많은 분들이 네. 놀라실 수 있을 거예요. 오퍼 쓰고 싶다. 저 집 마음에 든다. 계약하자 할 때 계약금이 당장 필요 없어요. 저희 BC주는. 보통 언제 필요하죠? 보통 이제 조건이 없는 경우에야 그 오퍼가 수락된 시점으로부터 보통 한 24시간 내에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조건이 있으신 경우에는 조건을 해제한 후 24시간 내 또는 뭐 48시간 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든 생각은 오퍼를 쓸 때 그럼 디파짓을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건지 맞아요. 그런 생각이 예, 그런 들더라고요. 디테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많이 겪어서 그런데요. 벌써 이미 딜이 끝났는데 돈을 받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어가 이제 나 캔슬해 하고 나서 뭐 2,000불이면 2,500불을 셀러한테 줘야 되는 그 기간과 방법이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누가 받으면 어떻게 전달할 거면 뭐 야밤에 만나서 주는 거야. 뭐 누가 받아 이거 언제 주고. 네. 네. 그리고 막 2주 동안 안 주고 있어 막 지금 그쵸. 막 전화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은근히 복잡합니다. 은근히 잘 안 줘요. 네. 쉽게 안 줍니다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또 셀러가 이제 가서 또 이제 달라고 끝까지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계속. 그래서 저희 뭐 같이 부동산 뭐 신탁에 들어가거나 네. 변호사 신탁에 들어가거나 법무사 신탁 이래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진짜 지급이 되도록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0.25 페널티는 어떻게 지급될 방법과 시기는 아직 논의된 게 없어서 네. 저게 좀 궁금하고요. 네. 또 이제 이 법안이 실행이 되면 주어진 3일 기간 안에 그런 인스펙션이라든지 감정이나 모기지 대출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 3일 안에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리 인스펙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퍼를 넣기 이전에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퍼를 넣고 인스펙션을 똑같이 이제 해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인스펙션 후에.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거는 쉽게 고치기 힘들 것 같다. 이거는 굉장히 메이저한 일이다, 이슈다 해서 오퍼를 캔슬하고자 할 때 또 페널티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프리 인스펙션을 한다면 그럴 또 굳이 돈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없죠. 캔슬레이션 피를. 셀러가 자기가 알아서 미리 프리 인스펙션 해놓고 네. 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반대로 그 셀러가 안 해줄 수도 있죠. 왜냐면 그러면 쉽게 이렇게 해놓고 페널티도 못 받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액세스를 액세스를 안 주고 오퍼를 넣고 나서 시작하자. 그래야 네가 좀 진지하고 내가 뭐 1년당 2,500불을 건질 수 있으니까 해서 쉽사리 또 그렇게 수긍을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네. 진짜 여러 가지로 이게 변수로 그쵸. 예. 그 저는 또 하나 기술적으로 생각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내에 인스펙션 했어요. 네. 페널티를 낼 생각하고 네. 근데 큰 문제가 그쵸. 나왔어. 네. 근데 이건 바이오의 잘못인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페널티를 내고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셀러가 알고 미리 알려줬으면 이런 인스펙션에서 이렇게 큰 문제로 놀라지 않았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뭐 이제 지붕에서 그 에틱 있잖아요, 그죠? 지붕과 네. 천장 사이에 그게 아주 뭐 큰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것도 좀 아쉬운데 이 집은 이거 집은 아니다라고 그것도 아쉬운데 만약에 뭐 이게 뭐 1년이었다면 2,500까지 내면서 네. 나와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건 또 바이어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빼가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셀러는 어차피 이게 못 팔았을 그런 매물일 수도 있는데 2,500불 받네? 그래서 저는 든 생각이 악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론까지 그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가 취지는 다 좋아요. 좋은데 저희 같은 전문 이런 업계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와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이 법안을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캐나다 최초라고 네. 이렇게 도입이 되는 게 그렇죠. BC주가 네. 최초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캐나다 전체는 아닙니다. 네. BC주에 한해서 구매가 0.25% 페널티 내고 호주에는 벌써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호주도 그 부동산 가격 잡는 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네. 네 도입이 그래서. 됐다고 해서 이게 네. 뭐 그렇죠? 잡히지가 않고 네. 오히려 또 올랐다고도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캔슬레이션 피가 있으니까 네. 사회 초년생 그렇죠. 생애 첫 구매자들이 쉽사리 아까 자기 잘못도 아닌데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몰개지가 좀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됐다. 네. 그럼 캔슬할 수 있잖아요. 그쵸. 현재 네. 이런 법안이 아니더라도 조건이 네. 있었다면 몰개지 조건이. 근데 지금은 그 3일 내에 이거를 확인한다면 이제 페널티 내고 나와야 되는. 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쉽게 늘 지금이 오히려 더 쉽게 늘 수 있고 네, 네. 왜냐면 이게
누구한테는 좀 작게 느낄 수 있지만 뭐 0.25%라는 게 그 구매가에 이게 큰 게 그죠? 금액이 크죠. 그, 예, 이게 뭐 몇백 불도 아니라 그쵸. 진짜 그 좀 큰데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버젯에 좀 타이트하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몇천 불을 또 이렇게 페널티로 낸다는 건 좀 상당히 큰 부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취지와 어긋나게 투자자들한테 희소식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투자자들은 뭐 여기 뭐 2,000불 뭐 버리는 셈 치고 에이. 여기저기 집어넣자. 그렇죠. 예, 그분들은 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고 할 때 뭐 2,000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서 네. 쫙 좋은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거 이렇게 투자자들 집어넣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사회초년생은 집어넣다고 하려도 혹시 캔슬할까 봐 또 만지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억제하는 정책이 아닌가 역효과가 일어날지 않을까도 생각 들고 그 또 하나 생각 드는 게 지금 같은 시장 이미 벌써 조정기를 겪고 있는 시장에는 사실 그 무용지물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 예, 왜냐면 예. 지금 3일 이상 걸 수도 있는 그런 마켓 분위기인데 네. 지금 3일 걸고 또 페널티까지 내야 돼.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정부에서는 늘 부동산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정기가 아니라 네. 내년 1월 1일 내는 또 갑자기 셀러 마켓으로 뒤바뀌어서 막 또 이제 조건 없이 막 들어가야 되는 그 경우는 이제는 조건을 누구나 걸어라 네.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캔슬레이션 피를 이제 무조건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캔슬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모기지가 실제로 안 나왔으면 그 안 나왔다는 그 컨펌메이션이 있으면 캔슬레이션 피를 웨이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취지를 바이어를 위한 보호였다면 네. 정확히 바이어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니거나 네. 아까 말씀드린 인스펙션도 그렇잖아요. 네. 해봤더니 진짜 집에 문제가 있어. 근데 막 2,500불 내고 나간다는 이런 등등 네. 모기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모기지도 지금 이 집의 감정가가 낮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감정가가 낮게 나온 게 꼭 바이어 뭐 셀러 뭐 저 네, 잘못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이어만 2,500불 뭐 밀리언당 내고 나와야 된다는 게 좀 불공평할 수도 있어서 지금 애슐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를 막 문의가 막 쏟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게 정책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왜냐면 이게 끝내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문의만 많아지고 네. 정부가 받는 무슨 세금이나 그런 게 없고 그렇죠. 셀러만 이제 그 페널티를 받는 수혜자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게 여기저기 이럴 땐 어때요? 저럴 땐 어때요?라고 생길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 같이 생각하는 이 업계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럴 땐 어떨 땐. 그래서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다양한 경우의 변수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조금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걸로 저희는 사실 기대를 하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캔슬레이션 피를 내야 된다 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좀 가이드라인이 좀 더 확실하게 나왔으면 합니다. 이게 모든 그 기존 주택 리세일한테 해당되는 상황이 될까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홀드 프로퍼티라든지 경매 붙여진 그런 집들이라든지는 이 지금 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3일 이런 보호 기간 거칠 필요 없고 페널티도 적용 대상이 아니고 네.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서브젝트 꼭 집어넣고 진행돼야 된다. 네. 근데 이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벌써 서브젝트 많이 집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요즘 마켓에서. 예, 요즘 마켓에서는 그래서 또 3일 이상 이미 아무 페널티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참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7월 21일에 발표된 주택 구매자 보호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앞으로 조금 있어서요. 새롭게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 있으면 발빠르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시면 주위의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야 잘 보고 계시구나 네. 하고 제가 열심히 힘내고 계속 영상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스티반이었고요. 애슐리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제발.